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7일자 수요일 아침 스팟이랑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다우존스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자, 나스닥 플러스 0.56% 상승. 유럽 독일은 플러스 0.19%로 상승하다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도 어저께 등락이 좀 있었죠.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야간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3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장에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선물 시장을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1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S&P 500 선물도 마이너스 1.12%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선물시장 우리나라 5시에 끝납니다만 그 마감 이후에 선물 미국 선물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강보합으로 그냥 시작했고요. 나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34% 갭 하락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 5일선 돌파 시도는 나왔으나 20일 저항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돌파 여부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377억 매도, 기관이 또 마이너스 671억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290억 외국인 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소폭 6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도 마이너스 677계약 외국인 매도 중입니다. 야간장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어저께 3포인트 정도 이상 야간 선물 시장에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외국계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잠깐만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플러스 1.16% 상승했었거든요. 3.6포인트 상승했었고, 그러나 외국계가 마이너스 1694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을 어저께 잡았거든요. 자,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야간장에서는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야간장에서 등가격, 콜옵션 등가격이 등가격 310, 100% 상승했었고요. 풋옵션 등가격이 마이너스 70%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야간시장 분석법 닥터K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마감, 야간시장 마감하는 5시, 그리고 미국 시장 마감하는 6시 체크를 꼭 하시고 아침에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0.45% 하락 중입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시장이 좀 좋으면 삼성증권도 상승 출발 할 수 있었으나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를 강하게 안 깨야 되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군 그리고 조선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으로서 강한 섹터가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는 다 플러스 출발 중이고요. 조선주도 강세죠. 일단 순환매가 그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은 일단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군이 IT, 그리고 조선주가 꼭 주도주 군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IT는 확실히 강세로 돌아선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240일 저항선까지 왔으나 갭상승 출발했고요. 하이닉스가 모양 좋습니다. 모양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띄우고 있죠. LG전자도 모양 괜찮고. 프로그램 매매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600억 정도 매도입니다. 자, 베이시스가 내일 만기일 하루 남았습니다만 지금 백오데이션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콘탱고, 백오데이션 이런 부분들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선물 가격 마이너스 코스피 200 가격을 한 것이 베이시스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38이니까 여기서 38 선물이 더 작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0.38포인트 마이너스니까요. 선물이 더 지금 가격이 더싼 겁니다, 현재.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잡혀줘야 되는데 현재 매도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 기관이 또 매도세 한 1000억 정도 지금 잡혀가고 있고,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등락이 변동성이 좀 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00대를 얼마나 잘 지지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돌파 시도 났던, 전고점 라인, 2407 라인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잘 버텨내면, 2430까지도 갈수 있겠으나,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유지 중인 관계로 쉽게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자, 전일과 유효 동일합니다. 자, 800 68 라인, 그리고 전고점 라인인 860 라인, 얼마나 잘 돌파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겠고요. 850 라인 지지 여부, 밀리게 되면 845 라인도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하락 일변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방 포지션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상방으로 잡고 있는, 어저께 야간 시장에 상방으로 잡고 있던 개인 투자자의 선물 매수세를 확 죽여놓고 다시 반등 시도 놓을지 여부는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선물 옵션하고 다 관계 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29%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56% 하락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 다 매도 중이고요.
개인만이 지금 현재 거래소 코스닥 선물 다 플러스로 잡아주고 있네요. 기관 선물을 제외하고요. 자, 중요 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시장 잘 지켜보시고 전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